안녕하세요. 저는 난임병원 6년차 총시험관 시술 31차 진행하고 있는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한 신선 26차 3월 셋째 주 기록을 담았습니다. 생리유도제 중단하고 나흘 만에 생리가 시작됐어요. 요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은 비웠습니다. 이렇게 멘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신줄 놓을지도 몰라요. 저도 처음엔 딱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회차까지만 하려 했는데요. 정신 차려보니 총 시험관 31차 진행하고 있네요. 한번 착상이 된 적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바뀌었나 봐요. 그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지금은 글쎄요.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까워서 끝까지 가보려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유럽이거든요. 안소모록은 정말 갑자기 생겼다고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켜볼게요. 나쁜 무릎은 아니에요. 네, 생긴 것도 그렇고. 가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빨리 자라는 난포일 수도 있거든요. 난소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생리 시작한 지 3, 4일 만에 굉장히 빨리 자라서 뭐 5, 6일 만에 체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빨리 체취하게 되면은 질은 괜찮나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렇게 나온 애들이 배아가 중상급 이상 나요. 헐라티 변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선생님은 나쁜 무릎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난소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보다 이렇게 난포일지도 모르는 무릎이 나타나는 게 좋다네요. 근데 난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걸까요? 지난 몇 개월간 노력한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체열은 하니까 일보 전진한 건가요? 제가 혈관이 가는 편이라 어떤 분은 혈관 찾기 어려워하시던데 요즘은 체열할 때 통증이 거의 없네요. 간호사분들 최고입니다. 선생님은 무릎에 난자가 들어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나 난자가 있으면 채취를 바로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짧은 주기로 관찰하자고 하네요. 글쎄요, 저는 이제 무릎에까지 기대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 같아서 이날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방황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모닝 루틴 진행했어요. 습관이 참 무섭네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기분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며 침대 속에 기어들어가 넷플릭스나 봤을 것 같은데요. 모닝 페이지에 100번 쓰기, 감사일기까지 쓰고 있네요. 임신 준비 데일리북도 매일 조금씩 읽고 있어요. 앞부분은 너무 기본이라 그냥 훑었는데 갈수록 내용이 괜찮네요. 난임병원 현직 의사분이 직접 집필하신 난임 챕터는 생각보다 깊이 있는 내용으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시험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습관이 생겼는데요. 바로 명상하기입니다. 안마의자에서 하는 명상도 괜찮았지만 가이드 있는 명상도 좋았어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건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시작했어요. 요즘 밤 10시 수면에 운동에 공부에 건강한 집밥까지 다 챙기려니까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보내면서 마음을 다스렸건만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내가 흘리는 눈물이 내 노력의 증거라며 나를 다독여주네요. 난임 6년차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역시 남편님 덕분입니다. 오늘 피검에서 이투 수치가 높게 나오면 바로 채취를 할지도 몰라요. 역시 토요일이라 사람이 많네요. 체열 후 2시간 반 뒤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집에 다녀오기 애매해서 근처 스벅에 왔습니다. 디카페인 라떼 두 잔과 샐러드, 치킨랩 주문했어요. 저는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피하고 있어서 먹을 게 샐러드뿐이네요. 계란이 근데 너무 맛있게 잘 익었죠. 주말에는 남편이랑 함께 기다릴 수 있으니 데이트나 다름없네요. 일단은 이게 만약에 난포가 맞으면 나중에 이투가 오르면서 LH 프로스팅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배란 준비를 한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E2는 조금 올랐고 LH 프로게스테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진짜 무럭인지 아니면 안에 난자가 있는 건지 아직까지는 확실히 안 서는 검사 결과라서 이런 경우에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눕눕했습니다. 선생님이 월요일에 또 오라시네요. 수치가 오르면 바로 채취 날짜 잡자고 하시는데 26차를 질질 끌고 있는 것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오후 내내 쉬다가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그나마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샤브집에 왔습니다. 식단 지키느라 최대한 채소 위주로 먹고 소스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고기 몇 점, 어묵 몇 개, 칼국수 대신 쌀국수를 먹는 등 나름 노력했는데 아이스크림에 무너집니다. 식단 지키기 너무 어렵네요. 저녁 먹은 다음 산책하러 나왔어요. 요즘 만보 걷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만보 걷기는 주 5회, 요가는 주 4회 가볍게 실천 중입니다. 공기도 맑고 하늘도 맑은 날이네요. 한번 이제 한강도 나가도 되겠는데? 미세먼지 없는 날 딱 보면. 날씨도 포근하고 공기도 맑은 완벽한 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리자. 세상이 내게서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내 편인 내가 있고 또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요.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날 기분 전환 삼아 나들이 나왔어요. 석촌호수 주변 산책하기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완연한 봄날씨라 이른 시각부터 산책하는 사람들로 붐비네요. 시험관 하시는 분들은 몸 관리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겠죠? 저는 스트레스 할 땐 집안일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풀려고 노력합니다. 때론 남편과 얘기를 나누며 감정을 토해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감정에 휩쓸려 나를 내려놓기도 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또 저와 비슷한 환경에 놓인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쩐지 힘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난임 소재로 영상을 만들 자신이 없어서 전업주부 자기 개발 컨셉으로 시작했었죠. 외식은 안 하려고 했는데 걷다 보니 배고파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나마 건강식으로 찾은 베이글 샌드위치. 근데 디카페인 아메리카노가 진짜 맛있었어요. 영상으로 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제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기록도 중요하지만 소통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용기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시청자분들 덕분이겠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의 메시지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